지난번에 만들었던 화로입니다. 다리를 그때는 안 달았죠. 용접을 했습니다. 간단하게 이 부분에 용접을 했어요. 이게 뭐냐면은 상다리 있잖아요. 이 상다리 그겁니다. 가접 수준인데요. 튼튼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봤습니다. 마른재기에. 혹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장작 같은 거 위로 올리면 불이 좀 위로 올라오잖아요. 그런 식으로 한번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 이용을 해봤습니다. 용접 똥은요, 그냥 그라인더로 밀었습니다. 용접기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제이식 M100입니다. 용접할 때 장갑은 꼭 끼야 합니다. 장갑하고 토시, 예, 토시 해야죠. 토시 안 하면은 불꽃 튀어가지고 손에 화상이 있습니다.